고전 태권도에서 전해지는 기본적인 단련법. 자, 이렇게 해서 주먹쥐기의 자세가 숙달되고 나면 이제 주먹 단련을 하게 됩니다. 고전 태권도에서 전해지는 기본적인 단련법.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단련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먹을 쥐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먹을 단련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다른 무술을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통적으로 고전 태권도에서 말해온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상대방을 때리는 이유는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고전 태권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하는 것이 효과적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명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만 잘 때려도 충분히 상대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상대를 반드시 쓰러뜨려야 될 경우를 가정을 하고 상대방을 때렸지만 정확히 급수를 못 때렸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뼈로 보호받는 지점을 때렸을 때,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것이 고전 태권도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단련해서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으로 때리는 것이죠. 그만큼 주먹이 또 단단해져야 됩니다. 주먹을 단단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먹을 쥐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바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 바닥이 상당히 단단한데요. 보통의 태권도장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조금 안전하도록 물렁물렁하거나 그 탄력이 있습니다. 고전 태권도의 방법에 따라서 주먹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탄력이 있는 바닥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목을 접질르기가 좋아서 위험하고요. 주먹 단련 효과도 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바닥을 찾으셔야 되는데, 옛날에 태권도 도장은 마루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탄성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꾸준히 해보니까 콘크리트 바닥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해나가면 주먹을 다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이렇게 해서 엎드려펴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엎드려펴치를 할 때, 요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뼈가 단련이 되는데, 이 뼈는 이 팔에서 이어지는 뼈에서 가지에 해당이 되고, 이 뼈는 아무리 단련해도 강화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뼈인 요 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먹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시면 안 되고, 이두 주먹뼈인 이른바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의 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뼈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자시라면 단단한 바닥에 두 주먹을 정확히 대고 엎드려뼈쳐 있는 것만으로도 손에 통증을 다소 느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꾸준히 반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고 엎드려 뻗쳐 정도는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먹은 그만큼 더 강화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엎드려 뻗쳐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는 조금 더 주먹에 하중을 더 전하게 되는데요. 팔굽혀펴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뭐 10번씩 5번 하면 50번 하게 되고 10번씩 10번 하면 100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주먹을 빨리 단단하게 단련하고 싶다고 하면 팔굽혀펴기를 10번씩이든 20번씩이든 많이 오랫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굽혀펴기는 주먹을 단단하게 함과 동시에 주먹을 찔러서 목표물을 때렸을 때 자기 체중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팔 힘도 같이 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한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맨손 운동이고 맨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면서 급격한 과격한 충격을 주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많이 해가지고 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게 됐으면 그리고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해서 팔 힘과 주먹이 단단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한 팔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팔을 두 개를 하나를 모아서 모은 다음에 양다리를 살짝 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고 한 팔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두 주먹에 집중되었던 하중이 한 주먹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주먹에 주어지는 하중이 더 크고요. 그만큼 주먹의 단련 효과는 강해집니다. 동시에 팔 힘도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허리 힘도 필요하게 되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이 동작이 처음에는 상당히 힘든 운동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권도 동작을 써서 상대방을 칠 때 바로 이 근육들이 한꺼번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훈련은 어느 정도 많이 수련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권유할 만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과정으로서 맨 마지막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서 이제 주먹으로 땅을 때리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두 주먹을 조금 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도 단단한 바닥이 좋고요. 단단한 바닥이 좋고 바닥이 물렁물렁하면 오히려 손목을 다치기 쉽습니다. 특히 자, 여기서 팔굽혀펴기를 해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이런 동작을 이제 한 팔당 뭐 한꺼번에 하면 10번 정도 하면 한 팔당 5번씩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2세트, 3세트 정도씩 해주시면 주먹이 충분히 단련됐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격파용 말고 실제 그 건축용으로 쓰이는 기와장 한두 장 정도는 깰 수 있는 주먹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